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행사가 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펼쳐집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발표한 3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일정을 보면 서울에서는 18일부터 매듭장, 석전대제 공개 행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2021 문화예술 취업 박람회 문화예술 잡으로 가자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6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53개 기업이 참여하며 올해 행사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2년제를 맞아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에 초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4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